부산교통공사의 주장 정현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또 휴식기를 거쳐서 돌아왔습니다. 휴식기 동안 부산교통공사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한데요. 네, 그 남해에 가서 하계 훈련하면서 이제 후반기 남은 9경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. 네, 또 후반기를 달리기 위한 준비를 가다듬고 오셨는데요. 사실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이 끊긴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승리가 없습니다. 좋았던 흐름을 되찾기 위해서 팀적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.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기력은 항상 좋았는데 결과가 이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무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, 뭐 그리고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는 훈련,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최전방과 최후방 지역에서의 조직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리그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. 정인 선수 개인적으로 또 팀적으로 본인이 이 시즌 초에 세웠던 목표치들 얼만큼 좀 이뤘다고 생각을 하세요? 아무래도 제 포지션이 좀 이제 수비적으로 많이 기여해야 하는 포지션이라서 뭐 네. 개인적으로 공격 포인트나 뭐 이런 걸 목표 설정하진 않았지만 팀 성적에 조금 더 많이 목표를 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또 제가 목표해놓은 저희 팀 성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후반기 9경기 많이 지켜봐주세요. 남은 9경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몇 승 정도 거두고 싶으세요? 뭐 목표는 항상 높으면 좋은 거니까 뭐 전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한 7승 정도 목표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, 또 정현식 선수의 포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. 마지막으로 원정 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. 네. 화면을 통해서 혹은 먼 길 와주신 팬분들에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팬분들도 뭐 멀리서 와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항상 멀리 저희들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디를 가든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찾아주시는 저희 소주 드링커스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파주 홈 팬분들 K3리그 경기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네. 부산교통공사의 정현식 선수 만나봤습니다.